안녕하세요. 수성해요. 수성원장입니다. 오늘 스타일은 제가 한번 아침에 잠깐 생각해봤는데 라운드 스타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스타일은 좀 가벼운 라운드 느낌의 질감적인 느낌의 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커트에서는 전체적인 라인감이 형성이 있는 머리, 뭐 원넥스라든지 라운드, 밥 헤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는 커트이기 때문에 그 느낌을 전체적인 층의 느낌이 아닌 질감적인 느낌으로 결감을 표현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좀 가볍게 라인을 가닥가닥 잘라야 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또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라인에서는 섹션형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약간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라인감을 이런 식으로 탔습니다. 언더라인과 미들라인에서 지금 아웃라인을 형성하는 느낌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버티컬 섹션으로 해서 전체 약간 피봇한다 느낌으로 형태를 가다 그 다음에 라인감이 그대로 직진해서 이 각도로 전체적인 형태감을 잘라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판넬의 방향 자체가 그대로 피봇한다 느낌으로 올라가다 이 라인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잡으시고 하이레이어 한다 느낌으로 쭉 직진할 겁니다. 직진을 해서 그대로 라인감을 따라서 레이어를 굉장히 많이 내는 느낌으로 한번 연출을 해보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형태 라인을 따라가시다가 판넬 자체가 약간 변형 판넬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지점은 판넬에는 인 아웃이라고 하는 판넬에 약간 이렇게 각도 개념이 항상 존재하거든요. 아웃 지점이 당연히 만약에 너무 앞으로 빠지거나 만약에 뒤로 밀어준다 느낌이 있게 되면 뭐 좌우 방향으로 너무 이렇게 치우치게 된다 그러면 너무 짧아지거나 너무 길어진다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판넬의 대칭을 맞추실 때는 항상 지점이 손 지점이 어느 정도 내 몸의 위치에서 어느 정도 가나 이걸 체크하시면서 커트해 주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저는 미들라인과 아웃라인 같은 경우는 길이감을 길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라인을 그 자리에서 두상에서 거의 라운드한다 느낌으로 같이 돌아가면서 자르고 있습니다. 앞쪽에서만 살짝 디렉션 하겠습니다. 살짝 앞쪽에만 조금 더 길어진다 느낌 있네요. 반대편도 동일하게 자르겠습니다.
이제 미들라인과 아웃라인의 형태감을 좀 잡으셨다 그러면 앞머리 형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앞머리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잡고 그 가이드라인에서 연결하는 스타일로 커트를 이어서 나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패널, 근데 앞머리 가이드, 앞머리 먼저 형태를 잡으신 다음에 라운드성으로 돌리는 커트를 하실 때는 고객님들이 모량감에 대한 느낌이 너무 좀 무거운 거 싫어하시는지 좋아하시는지 앞머리 느낌이 그걸 꼭 체크하시고 커트를 진행하시는 게 아주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딱 라인을 먼저 잘랐는데 머리가 너무 많다고 하시면 앞머리 느낌 너무 많다 하시면 숱만 너무 치다 보면 또 지저분한 느낌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꼭 체크하시고 커트해주세요. 사선으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앞쪽 라인의 가이드 보이시죠? 이 가이드에서 손이 얼굴에 단다 느낌으로 앞쪽 가이드라인 보시고 그대로 진행합니다. 여기에서 뭐 이런 질문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런 커트를 할 때 가장 예쁜 길이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얼굴마다 이거는 고객님들의 성향, 얼굴, 뭐 형태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틀리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앞광대와 옆광대 그 중간 라인의 광대 느낌을 좀 가려주는 느낌으로 커트를 했을 때 좀 더 안정적이다 느낌은 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이드라인을 자르셨으면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자르시는데 이제 손의 패널 자체가 조금 조각을 한다 느낌으로 이렇게 돈다 느낌으로 커트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뒷라인을 좀 더 길게 자르고 싶으시면 그대로 이 각도 느낌으로 가시면 되고요. 나는 좀 라운드한다 느낌을 이런 식으로 돌릴 거다 그러시면 좀 더 패널을 가면서 자르셔도 되겠죠. 이제 두 번째 라인에서는 첫 라인에서는 가이드를 낮췄지만 두 번째 라인에서 가이드를 살짝 올릴게요. 대략적으로 한 35도에서 40도 가량, 45도 기준이라고 그러면 40도 아래쪽으로 좀 잡으시고 커트 이어서 나가보겠습니다. 뒷머리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다운해주세요. 패널 자체를 여기에서 이렇게 잡으시고 뒷라인 가이드까지 함께 섹셔닝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뒷라인 가이드까지 한꺼번에 잡으시고 잘라보겠습니다. 가이드 각도는 조금 더 올린다 느낌으로 커트하셔도 됩니다. 점차 각도를 조금씩 이제 뒤로 넘어가면서 이제 각도 개념을 45도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내린다 느낌으로 뒤쪽은 조금 이렇게 흐른다 느낌이 좀 무거운 느낌의 선을 오늘 연출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간다 느낌으로 커트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도 조금 더 내려서요. 그 대신 너무 뒷라인이 이렇게 뾰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느낌 손의 패널 자체를 약간 굴린다 느낌으로 커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딱 보시면 저는 이 정도의 느낌을 한번 연출했어요. 다시 윗라인 섹션링 하시고 손의 패널 돌면서 점차 무겁게
이 정도 자르셨으면 이제 무게감이 쌓인다 느낌이 좀 되게 많으세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낮춰서 점차 뒤쪽에 무게감을 형성하는 커트 같은 경우에는, 장점 같은 경우는 좀 깨끗한 느낌이 있겠지만 단점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라인이 민라인에만 너무 쌓이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탑쪽 부분에서 좀 죽는다 느낌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고객님들 성향을 좀 보고 말려서 한 번 더 오버해서 라인 윗라인에만 레이어 한번 주셔도 괜찮으세요. 마지막 단입니다. 이제 한쪽 라인을 제가 이렇게 다 잘랐습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약간 좀 뭐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 보시게 되면 윗라인은 이렇게 쭉 뻗고 윗라인은 동그란 느낌, 해파리가 이렇게 날라다니는 느낌. 죄송합니다. 반대편은 빨리 자르겠습니다. 이제 베이스 커트는 모두 다 했고요. 말린 다음에 질감적인 느낌과 오버라인에서 레이어를 조금 줄지 말지 결정을 하고 커트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베이스 커트를 이렇게 한번 잘라보았는데요. 이제 보시게 되면 제가 좀 전에 말했듯이 웨이트라인 라인 자체가, 무게감 자체가 뒷라인에만 좀 이렇게 많이 쌓인다 느낌이 있고, 옆면에서 봤을 때 이 라인이 너무 죽어 보인다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라인이 좀 없어 보인다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질감 처리와 레이어를 조금 더 내서 형태감 밸런스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속라인에서는 약간 자연스러운 디스커넥션이 자리를 잡고 있고, 오버라인에서 이렇게 형태감을 잡았는데요. 이제 이렇게 무거운 느낌의 밸런스적인 커트 한번 라인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형태는 라운드적인 느낌의 형태감으로 한번 잘랐고요. 전체적인 질감 처리를 조금 많이 해서 좀 가볍다 느낌의 라운드 스타일을 한번 연출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커트 라인에서 라인을 저희가 라운드 스타일로 했잖아요. 그 다음에 0도 다시 각도를 살짝 올려서 다시 각도를 낮추는 느낌으로 형태감을 연결을 했고요. 오늘의 느낌에서는 민라인이 이렇게 가볍게 빠지기 때문에 웨이트 라인, 좀 무게감이 생긴 부위를 질감으로 해서 그냥 연결한다 느낌으로 형태, 커트를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잘랐었을 때 사이드 느낌 자르셨을 때 너무 길게 빠지시게 되면 좀 별로 예쁘지 않아서 제가 라인감을 좀 짧게 해서 라인감 연결해 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뵐게요.